네, 이어지는 순서는 기업 분석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취업 준비생들에게 기업 분석을 위한 쪽집게 과외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하실 분 소개해드려야죠. 네, 전 펀드 매니저이자 취업 컨설턴트로 각 기업을 탐방한 김종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단도직입적으로 항상 여쭤보게 돼요. 오늘은 어떤 기업 들고 나오셨는지요? 예, 오늘은 한국콜마라는 업체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콜마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뭐 항상 듣게 되는 기업인데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콜마라는 기업은 여러분께서 이제 그 이니스프리나 그런 미샤 같은 브랜드샵 다들 네. 가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화장품들 뒷면을 보시면은 제조사라고 써 있습니다. 제조사를 보면은 한국콜마 아니면 코스맥스라는 이름이 제일 많이 적혀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화장품 ODM 업체라고 보면 되고요. 네. ODM은 이제 OEM과는 좀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OEM 업체는 단순히 이제 생산만 하는 업체인데요. ODM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제품도 개발도 하고 연구 개발도 같이 진행하면서 예. 생산까지 진행해주는 이제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예. 그렇군요. 여성분들도 아마 친숙한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콜마 첫 출발과 역사도 좀 알아볼까요? 한국콜마라는 기업은 1990년에 일본 콜마와의 합자로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네. 1995년에 이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 후에 이제 꾸준히 연구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현재 이제 대한민국 이제 가장 좋은 ODM 업체로 성장을 했는데요. 예. 그 R&D에 이제 현재에도 매출의 6%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국내 대부분의 업체들 뿐만이 아니라 록시땅이나 유니레버 같은 해외 업체들도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서요. 최근에 이제 북경 콜마 쪽에서 상당히 많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기업을 알 수 있는 또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가총액인데 맞아요. 주가는 어떻게 되며 시총은 어떻게 되나요? 네, 참 그 상전벽해란 말이 어울리는 회사인데요. 예. 그 4년, 5년 전에 이제 시가총액이 3, 4천억 정도 됐었습니다. 예. 근데 대한민국의 양대 ODM 업체인 코스맥스와 한국콜마가 약 3, 4천억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2조 정도 됩니다. 와, 몇 배 성장한 거죠? 5배, 예, 와.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한국콜마 그리고 한국콜마 홀딩스라는 지주회사로 상장이 돼 있고요. 내년 2월에 이제 자회사인 또 한국콜마 BNH라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앤 헬스케어의 줄임말인데요. 이 회사도 이제 5천억 이상을 상장을 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룹 전체로 약 2.5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 한국콜마가 비약적인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원인이 뭘까요? 그 제가 항상 이제 화장품 업체분 아모레퍼시픽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취업 준비생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화장품 업체들 취업하실 때 보셔야 될 것이 이제 연구개발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마 같은 경우는 그 매출액이 6% 정도를 꾸준히 투자를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맥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연구 개발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고객사의 까다로운 그런 요구 조건을 맞출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부에 바르는 거기 때문에 요구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랑꼼이나 이런 월드와이드한 회사들 조차도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요. 아모레나 이제 LG생건 이런 데도 다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거에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연구 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향후 수익성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내다보세요? 네, 저는 뭐 주식시장에서도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뷰도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중국에서의 성장세와 그거에 맞춘 생산 능력 확보와 R&D가 저는 삼박자가 잘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술력이 있다고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 기술력에 맞게 양산품들을 대량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생산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생산 캐파를 굉장히 확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고객사 확보도 저는 굉장히 잘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요즘 뭐 한창 다양한 직무에서 이제 신입과 경력 사원들을 또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채용이 진행되고 있죠? 일단 작년에 창사 이래 최대인 120여 명 정도로 선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중에 이제 50%가 약 연구 개발 인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회사의 향후 이제 핵심은 바로 연구 개발 그리고 영업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고객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구 개발을 통한 그런 기술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영업 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그런 어필을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올해 영업 마케팅이나 이제 제약 개발, 해외 영업 이런 쪽 도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회사가 좀 전국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같은 경우는 충남, 충북 쪽에 많이 있고요. 네. 본사 쪽은 이제 그 서울 서초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탐방을 가게 되면 보통 그쪽으로 가는데 네. 그쪽도 있고 그다음에 인천하고 그쪽에 있는 마케팅, 해외 영업이나 이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이제 모집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또 취업 준비생들에게 중요한 이 한국 콜마의 인재상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뭐 콜마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화장품 업체나 ODM 업체는 뭐 탐방도 가보고 연구소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네. 가면서 느낀 게 일단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뭐 배합 비율이나 이런 배합 순서 이런 걸 맞추는 데 있어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은 그 배합 비율도 중요하지만 그 소재를 어떤 순서에 따라 넣느냐에 따라서 화장품이 굉장히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협업이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콜마도 협업에 능한 인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콜마에서는 독서를 좀 되게 중요시합니다. 독서. 예, 독서. 책 읽기. 예, 책 읽는 거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예, 취업 준비생 분들께서 이제 독서에 대해서 어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주성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주적으로 일하는 인재 이런 인재를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갑자기 또 궁금해지네요. 연봉 대체 얼마나 해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대기업은 이제 연봉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쉬우실 것 텐데요. 예. 그 중소기업은 좀 그런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중견 기업으로 성장을 좀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 한국콜마 같은 경우 사업 보고서 기준으로 볼 때 약 3,5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예. 대졸 초임 기준으로는 3,000 초반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직 같은 경우는 이제 2천만 원 초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네. 자, 2014년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한국콜마에서 신입사원과 경력사원 공채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원하신 분들에게는 예. 굉장히 오늘 유용한 정보가 되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콜마, 아, 이렇게 말하면 조금 너무 낚시 같은데 합격하려면 예, 어떤 점을 반드시 좀 네. 알아야 될까요? 네,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제 2, 3년 전부터 어떤 중소기업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 던지고 이제 중견 기업으로 도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주사도 분할도 하고 그리고 많은 자회사들을 지금 상장을 시키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향후 회사 전략도 중요하지만 그 전략을 맞출 수 있는 직원분들의 역량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주적, 나는 자주성 있는 인재다. 나는 스스로 일하는 인재다. 이런 점을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협업이 중요하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직, 이제 점점 조직이 되고 있거든요. 점점 시스템이 갖춰져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 속에서도 잘 적응하고 이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다. 이런 부분을 어필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업 분석 리포트 시간에는요. 김정원 대표와 함께 한국 콜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